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유선 고압 세척기와 충전 고압 세척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시는 건 항상 그거예요. 휴대성과 힘 중 뭘 선택을 해야 되냐. 충전용 고압 세척기는 휴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유선 고압 세척기의 요즘 추세는 작아지는 크기와 강한 힘을 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 한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용 고압 세척기 유선만큼 힘이 세졌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유선의 성능만큼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유선만큼 힘이 세지겠는데? 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밀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20V 브러시리스 충전용 고압 세척기 ML-600입니다. 그렇죠.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드는 생각 한 가지가 있죠. 어? 핸디용이 아닌가 본데? 맞습니다. 요거는 버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을 담을 수 있는 방수 가방이죠. 이렇게 되면 이물질로부터 제품도 보호하고 안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품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품의 구성품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한 본체. 작죠. 컴팩트한 본체 하나가 들어있고요. 재밌습니다. 고압 호수를 8m짜리를 넣어줍니다. 자읍 호수 2m짜리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구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분사 조절 가능한 스프레이 노즐. 독특하게 4-in-1이 아닌 6-in-1 노즐을 넣어주고요. 0도, 15도, 25도, 45도, 뭐 일자 분사, 샤워 분사. 물 분사 종류가 많다는 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죠. 300ml짜리 연장대 두 개 넣어주고요. 스프레이 노즐에다가 끼워 쓸 수 있는 거품 노즐까지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부 세차용 각도 노즐까지. 구성이 굉장히 알찬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작고 구성 많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죠. 스펙값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압 20V 막기다 배터리를 활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압력 바수는 표준 70에서 최대 100바. 이제 충전도 100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분당 토출량이죠. 분당 토출량 5L. 최대 사용시간은 6A 기준 25분입니다. 스펙값 굉장히 재밌는 제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써보고 얘 뭐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제품 성능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차! 자! 버킷에 물을 담아왔고요.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토출량이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물 금방 쓸 거거든요. 자, 먼저 작죠? 되게 작죠, 이거? 후면에다가 연결을 먼저 하고요. 건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선이 길어요. 8m거든요. 요렇게 빼고 나면은 나중에 풀고 나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지금은 앞에서 바로 할 거기 때문에 퐁당 담그고 기계를 연결을 하죠. 스프레이 노즐은 건에 바로 체결이 됩니다. 체결을 하고 자 이제 진짜 우리 옛날 고압 세척기 느낌까지 충전이 치고 올라왔어요. 물 나가는 거 보세요. 멀리 나가는 거 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보세요. 이게 물이 나가는 걸 봐야 돼. 이거 보세요. 아따가. 손이 적셔지는 걸 보면 토출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와. 처음에 틀어보고 저 진짜 놀랬다니까요. 자, 다음으로 다기능 노즐은 바로 체결이 안 되고요. 연장대에다가
체계를 해서 꽂아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영도 와, 물 나가는 거 봐. 아따가. 그 다음 15도 이제 진짜 고압 세척기 느낌이 나죠? 자, 25도 이거 봐. 40도 그 다음에 일자 요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토네이도 노즐 흉 내내는 그런 노즐. 아무런 역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샤워. 이거 보면 물 양이 나가는 거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이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닥 쪽을 한번 줌 해주시면은 제가 요거를 파볼게요. 물이 얼마나 세게 나가고 있는지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자, 쏩니다. 시작. 이런 자갈 같은 것도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 자갈을 밀어내는 힘은 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는 한계가 있고 토출 양이 콜라보를 해서 같이 밀어내는 거거든요. 자갈, 이런 작은 자갈 같은 것도 잘 밀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세차를 할 때도 먼지 같은 거를 잘 물과 압력 밭으로 밀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선이 얼마나 긴지를 보여드릴 건데 남아요. 여기까지 왔어. 이게 8m입니다. 8m. 요거 시켜 보면 되겠다. 요거. 요거 씻고 보면 되겠네요. 카메라 잘 뺄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씻고 볼게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기름이네. 뭐를 지어보고 싶은데 이게 선이 기니까 이동 반경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 이러면은 와. 이게 지금 촬영만 아니면 바닥 청소하고 싶다.
물이 없어. 벌써 물 다 썼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읍으로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직수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직수호수 땡겨왔고요. 직수호수를 땡겨왔고 직수호수를 체결! 압이 걸려가지고 으아! 체결을 하고 물을 쏘게 되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세차하고 싶다. 와, 이게 충전 고압 세척기의 토출량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아, 차가라. 아, 너 어서 다 들어왔어. 이렇게 안진뱅이 고압 세척기의 장점은 장시간 작업을 해도 건이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세가 어정쩡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연장대를 한 개를 더 연결해서 활용을 하시면, 제가 키가 큰 편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쉽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충전 고압 세척기 물 토출량이냐고. 이제 우리 진짜 옛날에 물 쫄쫄쫄쫄 이렇게 나가던 그 고압 세척기의 시대는 끝났네요. 종말이 왔네요. 웍스의 WU-633부터 토출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판도가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영도 노즐은 우리가 막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막 스티로폼 잘라보고 이렇게 하는 영상들 그렇게 쓸 일이 없어서 잘 안 보여드리는데 압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체감 한번 시켜드릴게요. 요렇게 땅바닥을 파낼 수도 있어요. 수압이 굉장히 센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 고압 세척기 수준으로 정말 올라왔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0도로는 쓸 일이 거의 없고 적어도 15도, 25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 고압 세척기로 막 찌들어있는 때를 우악 긁어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차를 하거나 바닥 청소할 때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쓸 수 있다라는 실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정리가 편해. 가방 넣어준 거 정말 잘한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이런 고압 세척기들의 보통의 단점이 사용 후 정리가 안 된다거든? 근데 자 봐봐, 가방 사이즈가 널널해서 이렇게 노즐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거거든? 이거 봐, 근데 자읍호수 짧은 건 조금 아쉽네. 자, 정리는 깔끔 가시죠. 영차.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유선에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토출량이 5리터니까 물이 압이 바수에 비해서 더 나가는 느낌이랄까? 우리 옛날에 저렴한 고압 세척기 쓰는 그런 느낌까지는 이 제품이 따라온 것 같거든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이 굉장히 알찹니다. 굉장히 많은 노즐도 넣어주는 거지만 저는 버킷의 활용도가 너무 좋다고 느꼈어요. 물을 담았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고 다 활용을 한 다음에 다 넣고 보관을 할 때도
방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물질 묻을 염려 없이 잘 보관할 수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마끼다 호환 배터리.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무제한급으로 쓸 수 있는 마끼다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세계관 공유는 언제든 옳죠. 세 번째, 높은 성능. 그렇죠. 저는 최대 압력 100바보다 물 토출량 5리터가 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고압 세척기를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최대 압력 바수가 암만 200바, 300바가 올라가도 토출량이 갤갤거리면 제품 좋게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세차장에 가면은 빵 쏘는 고압 세척기 바수가 90바라고. 압력 바수보다는 토출량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 저렴한 금액. 금액 말씀 제가 안 드렸죠. 시중에 나오는 배터리를 두 개를 끼워 쓰는 40V의 충전용 고압 세척기 금액이 30만원에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해봤자 29만 8천원? 30만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이 6A 배터리 하나와 충전기까지 구성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금액이 25만원 정도입니다. 타사 제품들보다 비슷한 성능인데 5만원 정도 저렴한 거죠. 마지막 장점, 자흡과 직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직수되는데 자흡 안 되고, 자흡되는데 직수 안 되고.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 단점, 압력 조절 안 됨. 그렇습니다. 온오프 버튼이 답니다. 꽝! 쏘겠다 이거죠. 약하게 쏠 수 없다.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세게 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약하게 쓰고 싶은 경우도 있나? 이러면 단점이 아니게 되나? 두 번째 단점, 아쉬운 마감. 제가 눈이 높아져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항상 본 고압 세척기가 웍스 고압 세척기잖아요. 웍스 고압 세척기는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감이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보라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출시가 됐는데 그 아쉬운 느낌. 하지만 금액과 성능을 들으면 용서가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밀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20V 브러쉬 시리스 충전 고압 세척기 ML-600 두 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한 2년쯤 더 지나면 120바의 유선용 고압 세척기는 잡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충전용 제품들이 점점 잡아먹고 있어요. 옛날에는 드릴류가 다였잖아요. 이제는 무장창 모터를 써야 되는 고압 세척기도 충전 제품들이 이렇게 야금야금야금.